자, 우리 뭐 많이들 질문하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업종 이거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. 뭐가 있어요? 웹 디자이너. 얘는 뭐예요? 정말 포토샵, 일러스트 이런 애들 그림 그리는 툴이 있어요. 이런 거 가지고 웹사이트를 그림 형태로 정말 그림이에요. 그림 그리는 거예요. 그림 형태. 프로그램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. 이 그림 형태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웹 디자이너, 보통.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라 그러죠. 웹 퍼블리셔. 얘는 뭐예요? 응? 저런, 이런 웹 디자이너가 만든 이런 애들, 뭐라 그래야 되나? 실제 그림 파일을, 실제 뭐라 그래야 되나? 실제 원본 디자인을, 저런 디자인을 웹 디자이너가 잘라서 줘요, 이미지를. 이거를 웹사이트 운영되는 HTML로 이런 작업하는 HTML로 변환하는 작업하는 사람들 웹 퍼블리셔라 그래요. 우리나라 거의 뭐 같은 걸로 봐요. 우리나라는 뭐 거의 같은 걸로 봐요. 웹 퍼블리셔나 웹 퍼블리셔 외국에서는 웹 퍼블리셔 하면 개발자로 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선 디자이너로 봐요. 그리고 프론트 엔드 있죠? 프론트 엔드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 있어요. 백엔드 여기 있어요. 백엔드가 서버단 언어 쓰는 애예요. 서버단 언어들 백엔드. 그래서 여기가 뭐 JSP, 스프링, 뭐 ASP, PHP, 장고 이런 애들. 이거 느낌이 오나요? 이게 스프링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JSP 이런 서버단 언어들 ASP 이거 말했지. 이건 C샵. 이거 JSP는 자바, ASP는 C샵 프로그램 언어, PHP는 C 언어 기반된 웹페이지고요. 장고는 파이썬. 이런 거 있잖아요. 직접 DB 조작하고 DB에 읽어와서 서버 페이지 만들고 이걸 백엔드 개발자라 그러고요.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게 거의 뭐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예요. 그 디자인 단. 여기 앵귤러, 제이쿼리 뭐 이런 것도 쓰죠. 뷰 이런 애들 쓰는데 이게 제이쿼리 비슷한 게 이게 제이쿼리 뭐예요? 좀 화면을 좀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죠. 요게 옛날엔 제이쿼리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 제이쿼리 잘안 쓰고 리액을 많이 쓰고요. 그다음에 뷰 쓰고 앵귤러 쓰고 데이터 바인딩 DB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화면에 제대로 뿌려주는 작업 요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라 그래요. 그래서 뭐 이걸 나눠서 구분 이거 어차피 이거 뭐 퍼블리셔까지 개발자가 보통 웹 개발자가 이거 다 해요. 퍼블리셔부터 백엔드 프로그램까지 개발자는 다할줄 아니까. 디자이너는 보통 뭐이 정도 하시는 경력 많으신 분은 이 정도까진 이거 다 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까진 해요. 웹 퍼블리셔까진 해요. 디자인 뭐 이렇게 보통 구성해요. 근데 개인적인 소견은 여러분들 뭐 백엔드 개발을 한다 그러는데 백엔드에 거의 개발할 게 없어요. 스프링이나 그런 앱 보면.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
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프론트엔드 개발을 가셔야 장래가 촉망받을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. 왜냐면은 이쪽은 최신 프로그램 보면 이게 자동 맵핑돼요. 여기 리액이나 앵귤러나 이거 뷰에도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컨트롤들이 다 들어있어요. 이거 몰라도 웹사이트 만들 수 있어요. 그런 추세예요.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없어질 것 같아요. 추세가. 물론 뭐알수 없죠. 10년, 20년 후가 되면 나중 일이니까.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스프링 배워서 취업하자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딱 대충 직업군을 설명해 드렸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다 해요. 얘도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까지 거의 개발이 해요. 우리가 일반 우리나라에서 요거 보통 디자이너가 하고요. 외국에선 요 단위 따로 있어요. 요만큼 단위. 그래서 여기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요렇게 걸쳐 있으면 디자이너 취급해요. 개발자 취급하지 않고 디자이너로 봐요.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를 걸쳐야 돼요. 요렇게. 그래야 연봉이 좋을 거예요. 그리고 개발해 보세요. 이쪽은 개발할 게 없어요. 배우기 까다롭지만 막상 개발하라 그러면 할게 없어요. 다 만들어져 있어요. 이 부분 손보는 일이 대부분이에요. 일이. 이게 편한 것처럼 느껴지죠.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. 자, 업종 형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봤어요. 자, 그 다음에.